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연구되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예를 들면 공장에서 온도는 유지되어졌는데 80에 72도로 유지됐고 벽은 칠해졌던 거죠. 차가운 청록색으로. 직원들이 불평했지 추위를 불평했죠. 온도는 유지됐는데 같은 레벨로 운전했지만 그러나 벽은 칠해졌죠. 산호 색깔로. 그래도 직원이 스탑 아이인지 불편을 멈췄죠. 온도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하기를 그들이 매우 편하다고 보고했죠. 심리적인 영향, 뭐에 따뜻하고 차가운 색조의 심리적인 영향이 보이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효과적으로 뭐에 의해서 코치들에 의해서 노트르담 풋볼 팀에 라커룸인데 어떤 라커룸 꾸며주고 있고요. 사용되어진 하프타임의 휴식 동안에 사용되어진 그 라커룸이 보고 얘기를 치워졌다고 보고되었죠. 뭐하도록? 이용하도록 감정적인 영향, 특정한 색조의 감정적인 영향을 네 이용하도록. 홈팀 룸은 칠해지기를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졌죠. 근데 그 빨간색이 어떤 것이냐면 킵 다음에 목조 다음에 보호죠. 그 팀 멤버를 어떻게 유지했어? 흥분되고 심지어는 화가 난 상태로 유지한 거죠. 근데 원정팀은 칠해졌는데 청록색으로 칠해졌죠. 근데 그 청록색 가졌는데 네 카밍 이펙트. 침착하게 팀 멤버를 침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였던 거죠. 성공인데 이런 응용 색깔에 대한 응용에 대한 성공이 주목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근데 어떤 기록이냐면 놓여진 기록이죠. 이 풋볼팀에서 놓여진 기록에서도 주목될 수 있습니다. 예.